가장 구조조정 대상이 올라야 되는 걸 뭘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보편적 복지 부분입니다.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의 보편적 복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. 힘들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지급되는 그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두 배로 나눠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또 그게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. 소위 진보좌파들은 정치 이념의 중심을 평등해 둡니다. 획일적 평등에 둡니다. 그러나 저는 정치의 가치를 자유에 둡니다. 복지 정책도 좀 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두 배나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줄이고 한국 사회의 빈부 갈등을 없애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